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영웅의 지점이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주에 한 주만 더 진행하면 8월 4일에는 이벤트가 마무리되는군요. 아직 영웅의 지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벤트를 진행해서 방어구를 얻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방어구 합성의 변경과 번지 스토어 그리고 황혼전 드랍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어구 합성, 즉 형상 변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반응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방어구 합성의 조금의 변화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에이다원에게서 현상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폐인 합성실의 사용이 15시즌부터 중단될 것이며 대신에 만 미광채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시즌마다 직업별로 10개씩 얻을 수 있는 토큰이 더 쉽게 얻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소지품 칸도 한 칸이 비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15시즌에서도 피드백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번지 스토어를 더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번지 스토어 베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번지 스토어가 시작되고 번지 스토어 계정과 번지넷 계정을 연결하면 번지 보상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기 쉬워지며 8월 1일 3시 59분 이전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 8월 7일까지 고유 문양인 새로운 파란색 문양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황혼전 보상이 2배이며 드랍 아이템은 지난 시즌 무기인 회문, 무리, 암묵적인 대가가 드랍됩니다. 15시즌에서는 데스티니1에서 돌아온 코미디언 산탄총과 급판성미 로켓발사기가 추가되며 황혼전 무기 보상 방식이 변경되고 지금처럼 해당 시즌 무기가 로테이션 되다가 시즌 마지막 주에 3개가 모두 나오는 방식이 아닌 예전 무기와 새로운 무기를 한 개씩 짝지어 보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 주에는 코미디언과 암묵적인 대가가 나온다면 두 번째 주에는 급판성미와 불인치 배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시즌에 추가되는 무기에는 이 유형에서 볼 수 없던 몇 가지 특성들과 황혼전 특유의 특성 조합이 선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3.2.1.2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습니다. 패치로 해결된 문제로는 새 캐릭터를 만들어도 지전 패키지와 열쇠 조각이 소지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악명 3의 초기화 시 도박강 문양이 잠금 해제됩니다. 일부 획득할 수 없었던 꿈의 도시 무기를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강타 업적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잠금 해제됩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깊은 방어구로 업그레이드하면 방어구 전투력이 1100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찰의 종착지 보스전에서 버드 오류 코드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굴스트 고스트 위치의 눈동자가 하얗게 표시되어 섬뜩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 추적기 경위가 공성 파괴 망토 장식을 뚫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에게 EAG 주간 도전이 초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레이드의 두 번째 층에서 가끔씩 리븐이 기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